정말 한 끗 차이로 삶의 질을 올려줄 수 있는 이너웨어, 브라, 속옷 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얘가 진짜 타보보탑. 와, 편안함으로는 이게 진짜 끝장나요. 이거 완전 제 취향이에요.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이거 완전 내 거야. 늘어나는 거 보이세요? 와, 가슴도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는데, 와, 이거 진짜 운동하기에 너무 좋다. 볼륨감이 미친 듯하게 살아나는 진짜 인생 브라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데 일단 신나게 인사를 해봤고요. 이번 영상은 제가 지금껏 단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카테고리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어요. 뭔가 이번 계기로 조금 더 우리 몰랑이 분들에게 정말 한 끗 차이로 삶의 질을 올려줄 수 있는 꿀템들을 소개해봐 아주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바로 이너웨어, 브라, 속옷 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기본 속옷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해보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은 삶의 질을 제대로 올려줄 수 있는 속옷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엥? 언니 왜 갑자기 속옷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365일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착용하고 매일매일 갈아입는 거는 속옷이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몸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속옷, 이너웨어, 브라, 그리고 이제 팬티라고 소개를 할 수가 있는데 라떼 시절에 말이죠. 20대 초반에 올라오면 그 브라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진짜 뽕브라 같이 가슴을 한껏 모여주는 브라가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브라를 하다 보니까 내 몸에 맞지 않은 브라를 착용하니까 이게 막 흉곽도 진짜 쪼이고 답답하고 볼륨을 살려주니까 이쪽 아래쪽에 앞가슴이 없는 분들은 특히 저요. 저는 이렇게 앞가슴이 비어있고 새가슴처럼 모여지게 되고 불편함이 정말 많더라고요. 시간이 차츰차츰 지나다 보니까 진짜 과한 뽕브라, 과하면서 노출이 심한 브라들은 점점 착용을 안 하게 되고 내 몸에 맞는 브라, 내 몸이 편안한 브라, 그러면서도 가슴 모양은 처지지 않게 예쁘게 잡아줄 수 있으면서도 요즘에는 패션 브라까지도 많이 나왔잖아요. 패션 브라도 많이 눈에 띄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또 저처럼 뭔가 필라테스나 운동, 요가 하시는 분들은 브라 입고서 그 위에다 운동복 입으면 동작 하나하나 취할 때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브라렛처럼 운동하시는 분들, 일상, 헬스 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브라가 정말 다양하게 출시를 했어요. 저도 예전부터 이 속옷 제품들을 찾아보면서 뭐 인터넷에서도 정보를 접하고 유튜브로도 접하고 다양하게 브랜드도 서치를 해봤는데요. 정말 여러 군데의 브랜드를 찾다가 이번에 딱 몰랑이 분들에게 정말 안성맞춤이겠다. 20대, 30대 여성분들에게 너무나도 추천하고 싶은 브랜드 바로 라운테스를 제가 베스트 탑 7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이건 뭔가 아랑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랑 하나씩 또 보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도 엄연하게 말하면 브라거든요. 근데 이런 브라 제품들을 어디서 봤냐면 전 처음에 유튜브에서 그 민스코 언니, 민스코님의 영상을 보고서 처음에 이 브랜드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브라를 소개한다고? 라는 생각에 너무 신기해서 보게 됐는데 이번에 제품도 직접 착용을 해보니까 너무 편하고 진짜 살 것 같고 가슴도 예쁘게 잡아주면서 디자인까지도 너무 예쁘니까 이거는 뭐 하나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딱 착용해보고 나서는 이건 진짜 우리 몰랑이 분들한테 소개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고르고 골라서 탑7을 가지고 왔거든요. 아 근데 제가 TMI를 하나 얘기해보자면 제가 라운테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 속옷과 이너웨어 뿐만이 아니라 그 이벤트 속옷 있죠? 그 이벤트 속옷도 판매를 하고 있고 뭐 홈웨어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 다양한 것들도 많이 팔고 있다라는 거 저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벤트 속옷에 한번 눈이 가긴 하더라고요. 정말 미쳐버려. 여러분 우리 몰랑이 분들 가장 먼저 처음으로 저의 페이보릿 제품을 소개할까요? 얘는 에브리데이 쉼 브라렛이라고 하는데 이름이랑 진짜 찰떡같이 진짜 에브리데이 정말 쓸 수 있는 브라렛이에요. 제가 정말 수많은 브라렛들을 많이 착용을 해봤는데 얘가 진짜 탑 오브 탑 가장 편해요. 이거는 저도 쓰면서 와 이건 우리 몰랑이 분들한테 내가 진짜 사비로 사가지고 영업을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편안한 제품이기 때문에 진짜 지금 완전 엄청 표정에서 드러난 거 아시죠? 진짜 와 편안함으로는 이게 진짜 끝장나요.
가벼움이 정말 말도 못하게 진짜 깃털처럼 가볍거든요. 소재감도 부들부들한데 안쪽에 패드 몰드가 들어가 있어서 진짜 올인원 하나로 싹 가능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착용을 해도 진짜 불편함이 단 한 번도 느껴지지 않아서 제가 진짜 탑 오브 탑 가장 베스트 원픽으로 소개를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운동복으로 써도 되고 집에서 일상처럼 입고 다녀도 되고 수면 브라, 운동용 진짜 다 가능하거든요. 정말 에브리데이 쓸 수 있는 브라렛이니까 요거는 저의 페이보릿템으로 추천을 하고요. 컬러도 다양한데 요런 스킨톤은 운동할 때 정말 사용하기 좋고 이런 그레이 톤은 패션용으로도 쓰기가 좋잖아요. 이게 가슴 모양을 딱 조여주는 그 라인이 전부 다 보이잖아요. 위에 면을 하나 더 덧댔기 때문에 바디라인을 좀 슬림하게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바디에 그 조여지는 느낌을 전혀 주지 않아요. 학생분들부터 20대, 30대 운동하신 분들 다양하게 추천하기 때문에 이거 가장 페이보릿 제품으로 추천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비 누디 볼륨업 노와이어 브라 세트입니다. 처음에는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을 소개했다면 두 번째로는 베이직 오브 베이직 제품을 소개해볼게요. 집에 브라랑 브라렛들 정말 많고 막 패턴 다양한 거, 리본 들어가 있는 거, 막 꽃무늬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거 다들 한 번쯤 기분 내려고 사봤죠? 저도 사봤죠? 사봤는데 그래도 가장 잘 입는 거, 가장 베이직으로 입는 거는 이런 심플한 디자인이에요. 알죠? 다들 공감하죠? 왜냐면 흰 티에다가 받쳐 입거나 그냥 정말 이너웨어로 입는 거는 결국 베이직이 또 손이 자주 갈 수밖에 없거든요. 얘는 가장 베이직템으로 무조건 하나쯤은 소장해야 되는 제품을 추천을 하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노와이어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안에 몰드 패드가 들어가 있고 가슴 모양도 적절하게 잡아줄 수 있는 패드 두께도 있는데요. 이 아래 하단 부분이 와이어가 아니라 딱 깔끔하게 몰드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전혀 답답하거나 조이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볼륨감까지도 자연스럽게 살려줄 수 있는 디자인이거든요. 적당히 가슴 모양도 잡아주면서 하단에서 이렇게 올려주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가슴 모양을 안쪽으로 살짝 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가슴과 가슴 사이가 조금 먼 분들 있잖아요. 약간 새 가슴이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이거 착용하면 가슴의 디자인 모양도 깔끔하게 잡아줄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 그래서 제가 써봤는데 라운테스 안에서 제품들을 정말 많이 착용을 해봤거든요. 얘는 진짜 베이직 라인 중에서는 가장 만족도가 높았어요. 사실 이거 외에도 다른 베이직 라인 제품들 많이 착용을 해봤거든요. 제가 착용해본 제품들 중에서는 가슴 모양도 예쁘게 잡아주면서 볼륨감도 적당하게 살려줄 수 있는 제품은 요거다. 그리고 팁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예비 신부잖아요. 예비 신부다 보니까 웨딩 촬영할 때나 드레스 피팅하러 갈 때 이런 브라랑 브라렛을 좀 착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때도 이거 착용하고 갔다라는 거 정말 써보면 만족도가 달라가지고 한 번쯤은 꼭 구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심플리코튼 크롭 브라 탑입니다. 짜잔 여러분, 휘뚜루 마뚜루 템 학생분들, 운동하시는 분들, 편안하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데요. 브라와 나시가 올인원 하나로 합쳐진 제품이다 보니까 하나로 싹 가능하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컬러도 다양하게 출시가 됐는데 화이트랑 블랙은 하나쯤 있으면 받쳐 입기도 좋고 단독으로 입기 좋은 거 아시죠? 운동복처럼 찾으시는 분들한테도 이거는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탑처럼 입을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자세히 보면 안쪽에 똑같이 몰드가 들어가 있어요. 적당히 가슴 라인을 잡아줄 수 있으면서 활동하기 너무 좋다라는 거. 바로 앞에 소개한 제품처럼 가슴 라인을 예쁘게 막 잡아주고 모아주는 제품은 아니에요. 얘는 정말 100% 활동성 그리고 편안함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진짜 데일리로 편안하게 또는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야외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진짜 괜찮고요. 저는 또 키포인트 하나가 이런 세심한 끈이거든요. 근데 이런 끈도 너무 두껍거나 못생기면 잘 착용 안 하는 거 알죠? 끈도 적당하게 유연하게 탄성감도 있으면서 끈 디자인도 너무 예뻐요. 그래서 어깨 같은 라인에 이렇게 노출을 하더라도 어 뭐야 브라 입었어? 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나시 입은 듯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으니까 진짜 이거는 편안하더라고요. 편안함과 디자인을 둘 다 잡았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라인도 전체적으로 심플하면서도 하단에 약간 바스트도
잡아줄 수 있다 보니까 겨울철에 나시랑 브라랑 두 개 이렇게 연달아서 입으시는 분들 불편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추천을 하고 싶어요. 편안함과 보온성 그리고 디자인까지도 두루두루 잡았고요. 얘는 또 마음에 드는 점이 만 원대예요. 가격대 정말 저렴하죠. 학생분들도 부담 없이 이쪽 제품들은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가격 대비 정말 훌륭하다라는 거. 이게 어떻게 만 원이야? 만 원이면 정말 괜찮거든요. 꼭 요거는 화이트 블랙 구매해보시면 휘뚜루 마뚜루 템으로 데일리로 편안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예쁜 브라렛 갑니다.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 진짜 많았죠? 아니 왜 브라렛들은 다 디자인 너무 심플한 거예요. 근데 얘는 예쁜데 브라렛이야. 아! 이거 완전 제 취향이에요. 디자인 패턴 맞아. 이거는 완전 뒷구르기 하면서 멱살 한번 잡혀버리고 송아란 거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패턴감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브라렛도 진짜 예쁘게 나와요. 짜자잔. 딱 브라 모양이 아니라 위쪽에 레이스가 살짝 들어가 있어서 진짜 디자인을 너무 섬세하게 잡았고 저 레이스 정말 좋아하잖아요. 레이스가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뒤쪽 보이시죠?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딱 제 취향이에요. 제가 그리고 이제 예비 신부고 이제 신혼이잖아요. 브라도 뭔가 예쁜 거 입고 싶은데 예쁘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얘는 예쁜데 편하네. 그래서 예쁘고 편안하고 브라렛이고 가격도 좋다라는 거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이거 완전 내 거야. 그래서 신혼이신 분들 브라렛 찾으신다고요? 레이스 찾으신다고요? 그럼 이거요. 아 진짜 이 주접 이러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신혼이라서요.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역시 브라렛답게 하단에 바스트도 좀 편안하게 잡아줄 수 있는 디자인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입었을 때 답답하지 않다라는 거. 뒤에 후크도 4개가 들어가 있어서 다양하게 또 사이즈 조절도 가능하다라는 거 알려드려요. 진짜 입어봤는데 너무 편안하고 예쁘고 다 잡은 느낌이라서 이거 진짜 왕 추천. 아니 여러분 저 생각보다 브라 소개하는데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신났어요. 지금 텐션감 미쳤어요. 다음은 약간 그 윗가슴 없는 분들, 가슴과 가슴 사이가 조금 벌어지신 분들 제가 약간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자 맞춤 추천템을 소개를 해볼게요. 짜자잔. 이름부터가 데일리 깃털 편안한 브라렛이에요. 그냥 이름만 들어도 대충 느낌이 오시죠? 저는 뭔가 애칭을 정해주자면 새가슴 브라렛, 윗가슴 브라렛으로 소개를 하고 싶은데 제가 약간 그 위쪽, 이쪽 뼈 쪽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디라인을 보면 여기가 좀 휑하고 좀 비어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이 위쪽 가슴이 없다 보니까 브라 잘못 입으면 그 가슴과 가슴이 동동 뜨는 게 너무 적나라하게 다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저의 뭔가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브라들 엄청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 라운테스 안에서 엄청 고르고 골랐는데 얘가 정말 그 앞가슴 그리고 윗가슴, 새가슴 쪽을 딱 안정감 있게 꽉 잡아주면서 눌러주는데 디자인도 예쁘게 잡아줘서 요거. 이 주저 어쩔 거야? 윗가슴만 잡아주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게 진짜 탄성감이 미쳤거든요. 그 제가 진짜 쭉쭉 눌러보면 늘어나는 거 보이세요? 와 가슴도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는데 이게 진짜 쫙쫙 늘어나는 이 탄성감과 유연함이 아주 그냥 말도 못해요. 하단에 바스트도 진짜 쫙쫙 잡아줄 수 있으니까 활동성 편하게 전부 쓸 수 있다라는 거? 가슴 모양도 잡아주면서 활동성까지 같이 잡는 그냥 얘는 진짜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데이앤데이 코튼 크롭 브라탑입니다. 얘도 제가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브라탑으로 소개를 하는데요. 앞에 소개를 했었던 그 브라탑이랑 뭐가 다르냐고 물어본다면 약간 차별점이 있어요. 일단 끈이 조금 더 두껍다 보니까 어깨 라인을 좀 안정감 있게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 추천을 하고 특유의 그 골지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조금 더 활동성 있게 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조금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쫙쫙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오! 보이시죠? 그래서 사이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입어보고 나서는 너무나도 편하고 제가 이건 입어보면서 와 이건 진짜 운동하기에 너무 좋다 라고 딱 느꼈으니까 진짜 운동하시는 분들, 활동하거나 러닝 뛰시는 분들 브라와 나시를 올인원으로 너무나도 잘 합쳤고요. 그 가슴 패드 몰드 부분은 엄청 유연해요. 가슴을 딱 아래에서 받쳐주는 느낌보다는 가슴 모양만 처지지 않게끔 딱 막아주는 느낌이니까요. 이거는 딱 100% 활동성에 맞췄다
라고 소개를 하고 싶어요. 에리스 레이스 노아이스 볼륨업 브라 세트입니다. 하나쯤은 좀 뽕브라 예쁘게 좀 패드 볼륨감이 빵빵한 거 이런 것도 찾는 분들 있잖아요. 짜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쁘고 편안하고 그리고 볼륨감까지도 살릴 수 있는 이 브라를 소개를 해볼게요. 볼륨감이 미친 듯하게 살아나는 진짜 인생 브라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딱 보면 알겠지만 그닥 그렇게 볼륨감이 그 짱짱한 바스트는 아니에요. 오, 달라. 한 컵 정도는 진짜 약간 커지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딱 가슴을 내가 딱 착용해보고서는 이거 뭐야? 내 가슴 맞아? 나 볼륨감이 이 정도야?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그런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안쪽에 몰드가 2cm 정도 빵빵하게 들어가 있어요. 보이시죠? 빵빵한 요 몰드. 아래쪽에서 가슴 모양을 잡아서 위로 예쁘게 올려줄 수 있는 딱 디자인이에요. 레이스와 패턴감이 예쁘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서 가운데 리본 포인트까지 예쁘게 볼륨을 살릴 수 있으면서 보정 효과도 느낄 수 있고 브라 자체도 예쁘다 보니까 이것도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단에 바스트를 또 너무 꽉 조여주는 느낌은 아니고요. 바스트 쪽도 조금 유연하게 이렇게 탄성감 보이시죠? 유연하기 때문에 쪽 날개 부분이 너무 좁으면 살이 삐죽삐죽 튀어나오거든요. 이렇게 손가락 하나 정도의 넓은 두께감으로 이렇게 넓게 뭐 내 옆쪽에 있는 살까지도 전부 다 잡아주다 보니까 좀 가슴 모양을 전체적으로 신경 쓰시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하고 싶어요. 아, 그리고 아까부터 지금까지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 브라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얘는 오프숄더용 브라라고 해서 오프숄더처럼 입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늘하늘거리 레이스 입을 때 주로 입는 브라인데요. 이것도 살짝 보여주면 안쪽에 이제 통 몰드로 들어가 있고 이 옆쪽에서 그 끈을 떼고 붙일 수가 있어요. 딱 옆쪽에서 봤을 때 적당하게 잡아주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오프숄더 입거나 어깨라인 드러나는 옷 입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도 이런 브라렛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노출도 너무 심하지 않고 앞쪽 레이스도 예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 요즘에 이거 정말 잘 착용을 하거든요. 진짜 패션 브라 처럼 연출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우리 몰랑이분들 제가 여기까지 라운테스의 제품들을 하나씩 소개도 해보고 착용된 모습 그리고 이제 장점 위주로 설명을 했는데 어떤 분들한테 필요할지 소개를 해봤는데요. 이번 영상 보시고 이제 그동안 뭔가 브라 삶의 질을 조금 올려주고 싶었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편안한 하루 되세요. 안녕! 끝!